리뷰는 이걸로 하고요. 사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맨유가 웨스트브롬한테 저 맨시티가 우승 당했죠. 무슨 우승 단기 우승 당했어요 진짜로. 제우스는 그뭐그 제가 그 전날 가르디올라 감독 기자회견도 가고 그랬지만 가르디올라 감독도 아 맨유가 이길 거라고 자기는 골 붙이러 간다고 크게 의미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머지 얘기를 선수들 했는데 펌에서 막 보다가 게다가 맨유 홈에 웨스트브롬치 2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1-0으로 이겼어요. 맨유 팬분들에게는 조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근데 어차피 모르겠어요. 맨시티가 사실상 우승한다는 거는 거의 뭐 그거는 시간 문제였고, 그리고 또 어쨌든 맨유 팬분들한테는 뭐 맨체스터 더비가 더 이겼잖아요. 그쵸. 네. 아, 그 형님 또 힐링 받았죠. 거기서 만약에 져가지고 맨시티가 거기서 아유, 우승했었으면, 그러면 최악이죠. 네, 뭐 맨유 팬분들한테는 뭐, 어찌 맨시티 팬분들한테도 축하드리고요. 축하해요.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 좋아, 좋아.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뭐, 핑크도 했는데. 뭐요? 자, 프리뷰 경기. 우리 짧게 정리하도록 하죠. 이번 주 프리뷰 경기는? 그래도 FA컵이 제일 관심이죠. 야강전. 역시 토요일 날이고, 여기 시간은 토요일이고, 여기 시간 오후 5시 15분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1시. 1시 15분일 거예요. 웸블리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의 FA컵 4강전 한번 짤막하게 프리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건지. 자, 오른손 맨유, 왼손 토트넘. 자, 우리 생각하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아, 그럼 우리 싸워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맨유? 네. 네, 토트넘. 아, 토트넘 할게요. 아, 유니폼 이렇게 입고. 유니폼 이렇게 입고. 유니폼 왜 이걸로 입고. 토트넘을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왜 맨유가 이긴다고 봐요? 사실 제가 뽑은 맨유의 승리 포인트는 사실 무리뉴 감독 때문이에요. 이길 줄 아는 감독이다. 그쵸. 특히 뭐, 토너먼트 때 버스를 세울 것이다. 사실 토너먼트에서 약간 세비야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리뉴 감독은 이런 상황에 특히 강한 감독이잖아요. FA컵이라도 먹어야지, 맨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장에서. 투정이 몰아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승부차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막 0대 0으로 가서 막뭐 아니 뭐 자책골 넣고 그 상관없이 이럴 때 올라갈 줄 아는 감독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맨유 어디 그 토트넘의 승리를 얘기한다는 게, 어쨌든 토트넘이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작년 FA컵 4강전처럼 손흥민 선수 윙백으로 세우지 말고 그냥 잘하던 거. 올 시즌 4-2-3-1로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뒷공간 파는 거 좋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해리케인 선수가 브라이튼전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해야지 좀 승산이 있지 않나.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돌격대장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빵빵빵 때려줘요. 어차피 토비 알드바이럴. 근데 여기서 조금 저거 한게 토비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그쵸. 아,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 저 생각할 수 있을걸요? 사실 근데 경험, 포체티노 감독의 경험이나 토너먼트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 FA컵 4강에서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술 쓰면서 떨어졌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8강전에서도 유벤투스와의 8강전에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도 선제골 넣으면서 되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음에도 우리 불구하고 그때 하프타임 때 우리 8강 어디 갈까 막 저희 투수 이러면서. 관계자랑 아뭐 손흥민 칭찬하고 막 걔네도 막 와가지고 막 역시 설레발은 필패라고.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창피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때 제가 설레발을 떨어가지고, 저도 네, 이기신 줄 알았어요. 네, 유벤투스를 잡는 줄 다음에 누구 만나나 그런 얘기 하고 알았는데. 네, 있었는데. 뭐 로마를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다시 레알 마드리드도 괜찮고, 뭐 리버풀만 아니면 된다, 네, 맨시티만 아니면 된다 뭐 그런 이랬었는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경기잖아요. 맞아요. 4강전이고 그러니까 이홈 웸블리를 홈으로 그동안 썼지만 FA컵은 또딱 정확히 또 반반 나누잖아요. 네. 근데 또 분위기 완전히 다를 아, 거란 말이죠. 그럼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막 카트 섹션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B클럽으로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하나 정도 이겨주고 결승까지 간다면 토트넘은 이제 완전히 탑6가 아니라 탑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자리하는 팀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원을 하면서. 그렇죠. 지난 4강전 사실 악몽이었잖아요, 손흥민 아, 선수는. 그때는. 저희한테도 악몽이었죠. 아니, 그때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안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저거 했으니까. 사실 하기도 좀 그렇죠. 네. 저희도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볼 수도 그렇죠. 없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토트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을 입고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우리 조성준 군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옷을 안 입었지만, 네. 네. 펀치. 뜬금없이 스완지 시티의 옷을 입었지만, 맨유의 우승,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 그, 벌칙은 일단 고전적으로 딱밤? 딱밤이요? 그죠? 3분 딱밤. 브리핑. 아, 3분 브리핑은 딱밤 말고, 네. 끝나고, 아, 나중에 이거 네네, 다음 번 하죠. 끝나고, 다음에, 다음번 하기 전에, 네, 그 딱밤 영상을, 약간 거기서 날짜 현장,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찍는 거지. 약간 날짜 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 이걸로? 그래, 좋아. 아니, 이게 또. 이게 다 아파. 아무튼. 어쨌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딱밤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저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아니, 하이파이브 선택이 안 되겠지만 아쉽다. 하겠습니다. 아, 눈이 왔네. 눈이 눈은 왔어요. 좀. 아, 그래도. 네. 혹시 눈이 혹시 없으면. 보여드릴 수 지금 있으니까. 24도이라 지금 혹시. 최첨단. 그쵸. 런던 날씨가. 최첨단. 거의 로치데이 경기랑 비슷한데요, 지금. 아. 자, 가봅시다. 맞다. 우와. 아, 이 정도 잡아줘야지. 그치. 아, 대야. 아, 좋아요. 그치. 그치. 예, 편하네. 그렇지. 그걸 짧아. 아, 저기서 집중해주면 안 그렇지, 되지. 압박 해야지, 그렇지. 아이. 뭐 하는 거야. 아, 여기서. 대야. 역시 대야. 아, 패스 좋았는데. 골안 먹으면 되거든요. 잡았어, 좋아, 선. 아, 자기 바꿨네, 오른쪽으로. 아, 근데, 프로그램에서 진짜 패스 안 준다, 이것도. 현실 반영인가요? 해야 돼, 해야 돼. 그치. 파울 아닌가? 파울, 결 파울 불었어? 아유. 그니까, 그치, 트리피어가 파울 당한 거지. 아, 트리피어 파울 한 건데. 아니야, 아니야, 당했어. 아, 밟았어. 심각하네. 밟았어. 지금 골 나올 거 밟을 거야. 부상이야? 봐봐. 쿵 쳤잖아, 알렉시스가. 아유, 볼 싸운 건데. 아유, 쿵 쳤, 이걸로 쳤어. 아, 우리. 다쳤네. 아,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또 PK 주는 거 아니야? 아, 예상하던 대로 아니에요? 전반 연도가. 진짜 별로 재미없는.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주 FA컵도 이렇게 좀 팽팽한 경기가 될 맛은 없잖아요. 그치. 아우, 저기서 뭐 저쪽으로 쓰라고 달려? 에이. 산체스. 아. 어디에? 자, 퉁! 아, 저기서 뭐 짧은 패스로 가. 아, 안 돼. 어,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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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돼. 좋아. 와, 역시 대야거든요. 아, 쟤는, 아, 나는 거 아니야? 전체 나는 거 아니야? 많이 나갔네. 땡큐. 뭐, 나가는 거 쳐놓고, 이래. 좋아요. 오, 쉣. 오, 썸 뺀다. 아, 일찍 빠지네요. 아, 68분에 와, 방금 완전 들어간 줄 알았는데. 루카스 모우라를 집어넣고. 완전히 꼴이었는데, 이거. 0대 0으로 끝나나? 오, 좋아. 그렇지, 해리 케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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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아, 산토스, 아. 라시포드 괜찮죠, 라시포드. 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헐. 어거지로 골잘 넣잖아. 아, 아, 잘 넣었어. 좋아요! 좋아요! 뒤에 막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좋습니다. 이거 골이야, 이거 골이야! 막아, 막아. 그렇지. 역시, 베르통은. 좋아, 좋아, 좋아. 때려. 아, 넘어갔어요. 뭐야? 뭐구나. 자. 그냥 되는 순간 첫 번째 키커는 누군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첫 우아마차. 자,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첫 번째 키커로. 아, 믿었던 마타가. 루카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올라가는 거지. 이기는 거지. 루카쿠 뭐. 아, 역시 요리스. 말도 안 돼. 자, 루카스. 진짜 말도 안 된다. 루카스. 아, 안될것 같아. 아. 이제 그냥 끝나는 거 폭파, 아니야? 폭파. 아, 퍼까지 그냥 막혀. 3개 스트레이트로 그냥. 됐다. 우리 이거 요리스. 말이 안 되는데? 넘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 맞겠지. 그렇지.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3개나 막아야 됐어. 괜찮아. 하나만 더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아도 돼. 어차피 요리스 할일다 했어. 들어왔어. 괜찮아. 대야, 일하자. 우리 덴벨레잖아. 오 무사 덴벨레, 오 무사 덴벨레. 좋아, 하는 거야. 자, 최첨단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결과, 토트넘이 승부차기 끝에 맨유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간다는 시나리오가 써졌네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뷰 앤 프리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죽었어! 나머지 경기 한번 딱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스완지 유니폼을 입고 이러는 거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왜뭘 보려고? 녹음할게.